20세기 말 옳지 못한 자들에 의해 무법지대가 된 서울 외곽 천사의 도시 LA. 신성제국을 공약으로 내세운 대통령 후보는 비윤리적인 도시의 저주를 퍼부으며 신의 벌을 받아 수장될 거라 장담하죠. 그리고 얼마 후 2000년 8월 23일 오후 12시 59분 리히터 규모 9.6의 대지진이 전 지구를 강타. LA는 미국 영토에서 완전히 분리된 섬이 됩니다. 선출된 대통령은 헌법 개정으로 평생 임기를 수라. 수도는 대통령의 고향인 버지니아 린치버그로 이전하고 무신론, 흡연, 술, 마약, 비혼자의 총기, 욕설, 붉은 고기를 불법으로 규정합니다. 또한 사회 부적응자와 비윤리적인 자들을 포함한 모든 범죄자의 시민권을 박탈, LA로 추방시킨 후 해안을 기준으로 장벽을 세워 섬을 고립시킵니다. And they never come back. 16년 전 대통령을 구해낸 모든 죄를 사면받았지만 신성제국에 적응 못해 27건의 비윤리 범죄를 저지르고 체포된 스네이크는 추방심사를 위해 제7군기지에 도착하고 Hello, Pliskin. Welcome to LA. The whole nation's watching. What do you have to say, Pliskin? Call me Snake. 말 많은 벨보이의 안내에 따라 건물로 들어가는데 사형 집행 중인 복도를 지나 들어간 방에 익숙한 팔찌가 있죠. How's it going, Hotshot? I thought we had you in Cleveland. 아직 안 죽었다. 예고편 따위 필요 없는 뻔한 수작에 본론을 꺼내라는 스네이크. 수요일엔 빨간 장비를 좋아했던 대통령의 영예 유토피아는 벤포드 우주연구소 시찰 중 개발 중인 프로토타입 유닛을 세벼 에어포스 1에 탑승하고 To the American people. 일단 연기를 배워야 할 것 같은 그녀는 손쉽게 에어포스 1을 탈취, 국경을 개방해 죄수들을 풀어주라는 조건을 제시합니다. We scan this onto the VR. Of a brand new world. Allow all the wrongfully accused and on the United States. VR로 보니 더 끔찍하네요. 발령기를 마친 그녀는 포트를 사용해 LA로 탈출. 사령관은 5인 구조팀을 보냈지만 한 명만 살아남았죠. Skip the commentary, please. Call me Snake. 공생 X로 은둔형 외톨이가 된 유토피아는 가상현실에서 자신보다 더 연기력 달리는 국제 테러 조직 샤이닝 패스의 일원인 쿠에로보의 포섭당해 블랙박스를 훔쳤습니다. 여기서도 게임이 문제구만. What's it do? Top secret. Evidently, I don't need to know. 갑자기 나타난 대통령은 닥치고 블랙박스를 찾아오면 모든 범죄를 사면해주겠다 하죠. Who are you? I'm your president, and you're a free man. 자유롭지 않은 미국에 별관심 없는 스네이크는 제안을 거절하는데. The plutoxin 7 virus. 그의 몸에는 치사율 100%의 플루톡신이 주사돼 있죠. Which I will personally authorize once your mission is. We're holograms, Pliskin. Yes, we've got a deal. 침투 장비로는 마그네슘 총기 탄환 500발, 빠지지 않는 수리검, 쏘는 사람이 먼저 기절할 것 같은 구강총기, 900m 밖에서 영상을 내보낼 수 있는 휴대용 홀로그램 발생장치, 오디오 송신도 가능하다는데 원자력으로 작동하지만 일회용입니다. 그리고 성냥, 마지막으로 스텔스 기능보다는 가오잡기 좋은 레이저 바바리. 샤이닝 패스는 쿠바, 브라질, 우간다, 콜롬비아와 손잡고 미국 본토를 칠 계획. LA는 미국 침공의 교두보로 사용될 예정이죠. You know what to do with the girl. Kill her. Good. That's why the first clip is loaded with blanks. Good luck. 알카라인 건전지보다 흔한 원자력으로 작동하는 이름만 그럴싸한 1인용 잠수정 샤크 3호를 탑승해 쓸데없이 많은 스위치, 쓸데없는 카운트다운, 쓸데없이 긴 터널을 지나 강으로 들어갑니다. 수많은 장애물을 통과해 상륙하지만 피타고라스 정리를 배우지 못한 스네이크는 잠수장을 수장시키고 마실 나온 듯 가벼운 발걸음으로 도심에 진입. 신호를 발생하던 구조대원은 꼬치구이 된 지 오래죠. 애꿀은 안 건드리는 걸로. 대로에서 쿠에르보를 발견한 스네이크는 곧바로 달려들고 탄환 500발 가져온 총은 한 발도 못 쏘고 떨어뜨리는데 아직 안 죽었다. Not that slow, Clairvaux.
러닝타임이 남은 관계로 총 대신 물매를 던져 스네이크를 막아내는 쿠에르보. Give you assholes a chance. 살 수 있는 기회를 발로 찬 녀석들에게 방콕 전통 대결을 제안하고 Nobody draws until this hits the ground. 양아치네. Draw. 대부분의 무기와 가오잡기 종을 내잡아버리를 잃은 스네이크는 시간을 더 달라 하는데 강 떨어진 스네이크는 도시의 지도를 만드는 에디를 만나고 그는 핸드메이드 음성 지도를 판매하는 내비게이션 업자 안 사요 아저씨 들키면 안 된다는 그녀는 계속해서 좌절되고 두 사람이 잡혀온 곳은 비버리 힐즈 보건구. I told you to stay down. These are no good. My God, they're real. 악마도 때려잡을 것 같은 보건국 장관은 스네이크의 매력적인 벽 안에 곧바로 수술을 시작하는데 총을 빼앗은 스네이크는 그녀와 함께 탈출하고 오랜만에 만난 제대로 된 남자의 날 밝으면 위험하니 라면 먹고 가라 하는데 스네이크는 상남자의 총을 꺼내줘. 그 총이 아니잖아. 라면의 진심인 타슬리마는 총에 맞아 사망하니 많이 아쉽네. 달아나던 스네이크는 미련을 못 버린 에디와 만나고 Stop the car. 대가 없이 친절한데는 이유가 있는 거죠. 깨어난 곳은 쿠에르보의 아지트 유토피아가 새벽한 블랙박스에 초강력 중성자탄이 탑재된 위성에 접속해 타겟을 지정하고 공격할 수 있게 해주는 리모컨과 미니디스크가 들어있죠. I agree. 성격 급한 대통령은 스네이크가 죽었다 판다 LA 지역 공습을 명령하고 No! Remember, Cuervo, you gotta punch in the world code first. 666. Hello, North America. 성명을 발표한 쿠에르보는 경고를 무시한 미국의 수도를 파괴, 백악관에 있던 영부인이 사망하며 대통령만 개꿀이죠. Curfew. Hello? Don't tell me you didn't enjoy this just a little bit. 쿠에르보는 경찰 헬기를 요구하고 남은 시간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 정정당당한 농구 대결이 시작됩니다. 규칙은 간단. 10초 내에 양쪽 골대에 골을 넣어 10점을 얻으면 살아남을 수 있죠. This is insane. 왼손은 거들뿐 애꾸는 농구도 잘하는 걸로 쿠에르보는 스네이크를 저격하려 하지만 때마침 지진이 발생하고 유일하게 남은 무기 성냥으로 자동차를 폭파시켜 시선을 돌린 후 가방을 빼앗아 하숙으로 들어가는데 유토피아가 따라 들어오고 그녀를 쏘지 못한 스네이크는 에디의 총에 맞아 쓰러집니다. 가방은 또다시 쿠에르보의 손에 들어가고 Dude, is that you, Snake? You should talk to her. She hates Cuervo. 하수구에서 겨우 살아남은 스네이크는 쓰나미를 기다리는 서퍼의 도움으로 에디의 차에 올라타죠. 서퍼가 알려준 허쉬의 아지트. 그녀지만 그녀가 아닌 그녀는 클리브랜드에서 스네이크를 엿먹인 동료였죠. I see you're still packing my gun between your legs. 그녀도 플루톡신이 바이러스라는 개뻥에 속아 이곳에서 5년간 썩고 있는 상태. 스네이크는 작전에 성공하면 큰 돈을 받기로 했다는 구라를 시전해 쿠에르보를 기습하기로 합니다. Got any red nail polish? Looks just like the sword of Damocles instruction CD. 경찰 헬기가 도착하고. You see Pliskin anywhere? Get my jet ready. You can't run away now. 쿠바를 떠난 무저감대는 45분 후 플로리다에 도착해자 Starting the invasion. Gotta go to my quarters. Got to pray. 안전하게 착지한 에디는 대도 않는 연기로 리모컨을 바꿔치기 하는데 Go, look out behind you.
리모컨을 잡은 스네이크는 쿠에르보의 유리턱을 날려 마무리하죠. 헬기를 띄어 탈출에 성공하지만 아직 한 발 남았네요. 바이러스는 개빵. 유토피아가 잡혀오고 사령관은 그녀의 몸에서 리모컨을 찾아내는데 대통령은 물러나지 않는 쿠바의 위성 공격을 감행하죠. Welcome to your very own map to the stars, but the glamour and excitement of Hollywood is... Fire! 누구의 승리도 바라지 않는 스네이크는 전지구를 상대로 무기를 작동시키고 Don't do it, Snake. The name's Plissken. 이 영화는 1996년작 LA 탈출입니다. 감독은 존 카펜터, 출연 커트 러셀, 스티브 부세미, 스테이시 키치, AJ 랭거, 팸 그리어, 클리프 로버튼슨, 브루스 캠벨. 뉴욕 탈출의 정식 후속작으로 제작비 5천만 달러에 전세계 4,200만 달러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전작과 마찬가지로 웃음기 1도 없는 스네이크의 무쌍을 볼 수 있는데 일부러 그런 건지 특정 부분에서 배우들의 연기가 매우 어색합니다. 전작의 배경인 뉴욕을 LA로 바꿨을 뿐 내용 면에서는 특별한 게 없지만 감독의 B급 감성만은 전작에 뒤지지 않습니다. 이상 좋은 비디오였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